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끔찍한 중국의 가짜 음식들 10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플라스틱 쌀, 공업용 합성 수지, 고구마, 으깬 감자를 섞어 만든 플라스틱 쌀은 한눈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 플라스틱 쌀 세 그릇을 먹으면 비닐봉지 한 개를 먹은 것과 같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두 번째, 가죽 우유. 폐기 처리된 가죽을 분말로 만든 다음 우유와 섞어 만든 것으로 장기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제품입니다. 홍콩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우유와 분유를 역수입하는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피임약 바른 오이. 생장을 촉진시키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피임약을 발라 재배한 피임 오이. 장기적으로 섭취 시 영구 불임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짜 달걀. 합성 수지와 화학 색소로 만든 가짜 달걀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가짜 달걀로 탁구를 쳐도 될 만큼 탄성이 뛰어나고 씹었을 때 이빨 자국만 남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닐 미역. 포장된 상태에서는 바싹 말린 미역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누가 봐도 비닐.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진짜임을 어필하기 위해 포장지에 미역 성분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가짜 버섯. 실제로 봐도 여느 버섯 요리와 다를 바 없이 보이는 버섯이지만 사실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 만든 버섯 요리입니다. 일곱 번째, 시멘트 호두. 호두 알맹이 대신 시멘트 조각이 들어있는 호두가 유통되어 소비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내고 시멘트 조각을 넣은 다음 접착제를 사용해 껍데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여덟 번째, 가짜 꿀. 중국인들에게 꿀은 인식이 나쁜 식품입니다. 꿀처럼 보이지만 명반, 설탕, 물, 색소로 만든 것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발암물질 콩나물. 콩나물을 빨리 재배시켜 유통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 등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화학 첨가제를 넣었을 경우 콩나물에 윤기가 나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일반 콩나물보다 몇 배 이상의 이익이 남기에 이런 짓을 벌인다고 합니다. 열 번째, 쓰레기 식용유. 하수도에서 퍼올린 폐식용유를 여과와 가열, 침전, 분리, 정제 등의 단계를 거쳐 만듭니다.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식용유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노점상 등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나무 젓가락으로 그 버섯 요리를 하는 거 봤는데 정말 감쪽 같아서 보는데도 신기했었어요. 이제 진짜 그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쵸?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중국의 끔찍한 가짜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안심하고 다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